다시 한번 임종찬 선수한테 경기 후반에 또 이런 찬스가 오네요. 그렇죠. 오시즌 임종찬. 자,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초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이 타고 중견수 뒤쪽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달라진 우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달라진 임종찬이 달라진 이글스를 이끕니다. 지금 포크볼이 가운데 몰렸는데 외야수가 전진돼 있는 걸 보고 힘들지 않고 가볍게 정확한 컨택으로 수비수 머리 위로 넘겨버립니다. 자, 홈 개막전 극적인 끝내기 승리. 자, 한화 이글스가 5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자, 김승현 회장까지 비춰주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데요. 와, 이글스의 5연승. 그 이유는 다섯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글스 팬들의 이런 외침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다시 한번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이글스의 승리와 함께 엄청난 개막전 질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위기 상황마다 정말 적재적소의 필승조 자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임종찬 선수의 지금 이 끝내기 안타 한 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포크볼이었는데 좀 높게 들어갔잖아요. 한 손을 놔주면서 정확히 컨택에 집중을 했어요. 그거는 외야수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타격한 모습이죠. 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임종찬의 또 하나의 대단한 타구. 자, 정말 엄청난 타격이 나왔습니다. 자, 승승승승 류현진 승. 자, 류현진의 등판이 어쨌든 팀의 승리로 또 한 번 이어지는 이 전설의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한화 이글스 5연승. 아, 정말 한화 이글스가 강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해야 될 때 해주는 선수들 집중력 상당히 좋아졌네요. 자, 그 주인공의 역할도 나눠 가질 수 있는 한화 이글스의 집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렸던 이 치열했던 승부, 한화 이글스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중계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수훈 선수 인터뷰는 스탄베이스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캐스터 김민수, 도움 말씀에는 이동현 해설위원, 이대용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